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확산세가 조금 둔화했지만 아직은 안심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쓰레기 더미 속에 아이들을 방치한 다문화 가정 부부가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차례 시정을 요구했지만 개선되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내년으로 예정됐던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을 올해 2학기부터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엘리트 체육 정책의 변화로 학교 운동부가 잇따라 해체되면서 학생 선수들이 갈 곳을 잃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34번째 확진자가 나온 이후 17일 만인 그제 지역 감염 확진자가 처음으로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판단에 따라 광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제 광주에서는 지난 27일 이후 처음 지역 감염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광릉사 신도인 34번째 확진자가 나온 지 17일 만입니다. 광주 고시학원을 중심으로 두 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했던 지난 8일 이후부터는 한 자릿수를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대전도 소강 상태를 보이다 다시 확산세가 이어졌다며 안심하기는 이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의 온갖 노력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역감염 확산세가 수그러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 시의 상황은 엄중합니다. 광주는 확진자 중 무증상 비율이 높고 사찰과 교회, 요양원과 고시학원 등 감염지도 산발적이어서 조용한 전파를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 방역당국은 오늘까지로 예정됐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을 오는 29일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가 정한 11개 고위험 시설에 더해 추가 지정한 PC방, 실내 체육시설 등 22개소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도 연장됩니다. 오늘 그다음에 내일 사이 결과가 나와서 확진자가 또 얼마만큼 더 되어지는지 또 만약에 확진자가 나온다면 그들의 동선이 어떠한지 이런 거에 따라서 그 다음 주의 추이를 파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주시 방역당국은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확진자 2명에 대한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20여 명이 자가격리 중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만큼 1,800여 명에 이르는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이처럼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생활 방역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나와 내 고객의 안전을 위해 직접 방역에 나서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소식 이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형 교회 예배당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한 방역 작업이 한창입니다. 친환경 약재를 연무기에 넣고 20여 분 동안 분사해주는 시스템으로 공기 중에 떠다니는 바이러스나 유해 세균을 신속하게 분해할 수 있도록 제작됐습니다. 방역 작업은 실내 공기질과 관련된 사회적 협동조합이 재능 기부 형태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교회나 체육관 등 다중 이용 시설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장비와 물품을 직접 구입해 매일 방역 작업을 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기계 구입에 대한 비용은 좀 들겠지만 기계 구입 한 번으로 계속 매달 매일 소독을 할 수 있다는 것. 코로나19 여파로 원격 수업 논의까지 진행됐던 학원들도 방역 작업이 중요한 일과가 됐습니다. 인터넷 등을 통해서 10만 원 안팎의 장비를 구입할 수 있고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매일 주기적으로 방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이들의 안전이나 잦은 방역을 해주는 게 최선의 예방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직접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방역 당국도 코로나19 유행을 종식한다는 표현은 성급한 기대일 뿐이라며 일상화된 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처에 비방한 방법, 즉 비법은 없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결국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극복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코로나19가 그 끝을 알 수 없게 되고 올해 가을 2차 대유행까지 예고된 상황. 방역수칙을 엄격히 지키는 업소에 대해서 코로나 안심 매장이나 방역 모범업소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효과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연일 비가 내리는 날이 이어지는 요즘입니다. 오늘도 날이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장마 전선이 아니라 부근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늦은 밤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시간은 길겠지만 예상 강수량은 많지 않습니다. 광주 전남에 10에서 30mm가량의 비가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밤부터는 날이 차차 개면서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다만 오후부터 밤사이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내릴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중부 내륙 지역에 5에서 40mm가량의 비가 지나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부터 차차 오르겠습니다. 광주의 한낮 기온 24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마스크를 구매할 때 신원을 확인하고 수량도 제한하는 공적 마스크 제도가 종료됐습니다. 이제는 온라인 쇼핑몰 등 다양한 곳에서 마스크를 살 수 있는데요. 그동안 일선 현장에서 마스크를 판매한 약사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광주시 약사회 정현철 회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공적 마스크 제도가 종료되면서 마스크 구매 방식이 좀 바뀌었죠. 그렇습니다. 지난 2, 3월에는 마스크 공급량이 워낙 부족해서 국가 재난 형태의 대혼란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마스크를 조달해서 구입자를 등록하는 구매 이력제와 또 일주일에 한 번 사는 오부제를 시행을 해서 사회적인 혼란을 약국을 통한 마스크 판매를 통해서 해결하였습니다. 이제는 마스크 공급량이 충분해져서 정부의 개입 없이 시장을 통해서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네, 현장에 있는 약사분들도 그동안 고생을 참 많이 하셨는데요. 이번 공적 마스크제 종료에 대해서 어떤 반응 보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저희가 마스크 판매할 때 약사들이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다 보니 마스크 공급량이 부족해서 생긴 불만과 또 거기에 대한 불안을 모두 약국에서 감당해야 했습니다. 네. 마스크 두 매를 드리기 위해서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하고 또 신분증을 일일이 확인하고 네. 또 약국에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서 끝이 안 보이게 늘어선 줄과 또 마스크 언제 오냐는 아주 그 반복되는 질문들 그리고 또 어떤 고객들에 대한 감정에 대한 표출까지 모두 네. 약국에서 감내해야 했습니다. 네. 우리 회원들은 마스크 판매에 따른 부담도 많았지만은 코로나19 사태에서 중요한 보건용품인 마스크 판매도 국가의 혼란을 해결하고 지역사회 방역을 위해서 약국이 감당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마스크 판매에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공적 마스크 제도가 종료되고 나니까 약국마다 이 마스크 가격이 천차만별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에, 불만이 좀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공적 마스크는 정부에서 마스크 생산업체에서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고 구입하는 가격이 동일하진 않았지만 약국에는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을 하고 또 약국에서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였습니다. 시장은 여러 가지 조건으로 해서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제품에 대한 격차와 또 다양한 유통 경로가 다양한 판매 가격에 대한 차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스크 부족으로 공적 마스크 판매가 종료되었지만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공급량이 늘어서 언제라도 약국에서 충분히 구매할 수 있도록 마스크가 준비되리라 생각합니다. 약국도 좋은 마스크를 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약국마다 아직 남아있는 공적 마스크 재고분들이 있죠. 아마도 다 다를 텐데요. 이건 어떻게 처리하게 되는 건가요? 오늘 7월 15일까지 약국에 네. 남아있는 재고는 모두 반품을 하든지 아니면 약국에서 가지고 계속해서 판매를 하시든지 약국이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까지 공적 마스크 판매와 또 재고 처리까지 모두 종료가 네.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일선에서 또 마스크를 직접 판매해 보셨잖아요. 뭐 건의하고 싶은 보완점 있으셨을까요? 그렇죠. 예, 그 혼란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보건의료는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의 경우처럼 위기가 언제 닥칠지 모르지만 우리 사회의 보건의료 전달 제도에는 평상시에는 약간 비효율적이더라도
위기를 대비하는 공익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소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보건위생용품과 방역에 관한 물품들의 공익성을 알았으니 부족으로 인한 혼란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는 제도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보건의료 전달 체계에서 약국이 가진 공익적인 역할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약국의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11일부로 공적 마스크제가 종료됐다는 점 앞으로 마스크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주시 약사회 정현철 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쓰레기 더미 속에서 어린 아이들을 키우던 부모가 경찰에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찰은 학대가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다연 기자입니다. 광주 남구의 한 주택. 벽지는 심하게 뜯겨져 있거나 낙서로 가득하고 먹다 남은 컵라면도 방바닥에 나뒹굽니다. 방 안 가득한 쓰레기 더미 속에 천장에는 거미줄도 쳐져 있습니다. 7살과 9살 남매가 생활해온 방 안 모습입니다. 집에서 박스 두 개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걸 탁 던지니까 거기에서 바퀴벌레 착 하고 나왔다는 거죠. 쓰레기가 넘쳐나는 곳에서 아이들이 자라온 사실이 드러난 건 지난달 말이었습니다. 다문화 가정이었던 이 가족은 학습 지원 등을 이유로 지난 5월부터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관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아이들이 방임돼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충분히 거기에서 깨끗한 곳에서 자기들의 건강이나 학습이나 뭐 정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돌봄을 받아야 되는 나이인데 그렇지 못하고 아이들 교육에 무관심했던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초등학생이었던 남매 중 한 명은 온라인 수업에 잘 출석하지 않아 학교에선 긴급 돌봄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긴급 돌봄 대상은 아니었지만 원격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아이를 등교시킨 겁니다. 이거는 꾸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니터링을 실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애들이 와서 생활할 수 있게끔 하면서 이제 사례 관리로 저희가 사례 관리는 기본 3년, 2년에서 3년 정도 하거든요. 광주 남구는 아동 방임을 학대로 보고 가정 환경 개선 조치를 취할 예정이고 광주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남매를 가정에서 분리 조치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도 방임뿐만 아니라 아동 학대가 있었던 건 아닌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영광에서 한 중학생이 동성 친구들에게 집단 성폭력을 당하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숨졌습니다. 숨진 학생의 부모는 학교 측의 안일한 대처가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학교 측은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남궁욱 기자입니다. 한 남자아이가 아빠의 생일을 축하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중학교에 입학한 13살 A군의 생전 모습입니다. A군은 스트레스성 급성 췌장염으로 지난 3일 숨졌습니다. A군의 부모는 학교 기숙사에서 또래 친구들에게 당한 성폭력 때문에 숨졌다고 주장합니다. 아이가 등교 개학 직후인 지난달 10일부터 2주간 기숙사에서 밤마다 친구 4명으로부터 집단 성추행을 당했고 이후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 병을 얻어 결국 숨졌다는 겁니다. 이불을 펼치고 바지를 벗겨서 저희 아이를 만졌다고 합니다. 친구들 생각만 하면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계속 일어날 수 없을 만큼 고통을 일으켰고요.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된 것은 학교 측에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가해 학생들을 분리조치해주라고 요구했지만 계속 학교에 나오게 한 탓에 A군의 불안감이 더 커졌다는 겁니다. 피해자는 우리인데 왜 가해자는 학교를 나오고 피해자가 학교를 못 가냐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계속 저희가 항의를 했죠. 학교에 나가고 싶어 하는데. 이에 대해 학교 측은 매뉴얼에 따른 최선의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신고 직후 학교에서 가해 학생들이 A군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긴급 조치를 내렸고 가해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뒤에는 가해 학생들을 학교 밖으로 교육을 보냈다는 겁니다. 또 성폭력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해 학생들에게 출석 정지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은 A군의 사망 전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가해 학생의 성추행 여부와 사망과의 연관성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공욱입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7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광주 북구에 마련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소에서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너무 길다며 투표용지를 찢고 이후 소주병을 들고 와 선관위 직원들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을 두루 위반했고 선거관리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운동부가 없어지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전남에서만 30개가 넘는 운동부가 해체됐는데요. 교육당국이 엘리트 체육의 기조를 전환하면서 급진적으로 해체를 진행하는 바람에 운동부 학생들이 갈 곳을 잃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의 유일한 중학교 축구부였던 매산중학교 축구부. 전남교육감 축구대회 중등부에서 우승을 차지할 정도로 실력 있는 팀이었는데 지난해 11월 돌연 해체됐습니다. 학부모나 학생들의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막무가내로 내려진 결정이었습니다. 저희도 모를 때 갑자기 알려주셨어요. 저희는 훈련하고 있었는데 알려주셨어요. 축구 그만둬야 되나 계속. 학교 예산이나 뭐 합숙소 문제 여러 가지가 있어서 뭐 해체를 좀 이렇게 종용을 했었죠. 도교육청에서. 예, 학교 운동부는 이제 그만하자. 거의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운동을 계속하려면 축구부가 있는 다른 지역의 학교로 전학을 가야만 했던 상황. 다행히 이달 초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재정을 지원받아 사설 축구클럽으로 재탄생하게 됐지만 팀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순천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분들께서 순천시 축구협회에서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해 주신다면 저희는 너무 감사한 마음이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갑자기 해체되는 학교 운동부가 올해 들어 급증하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이 엘리트 체육 기조를 바꾸겠다며 생활체육클럽 전환 정책을 권장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올해 초 전남에서만 학교 운동부 147팀 중 35팀이 해체됐고 학생 선수는 360여 명이 줄었습니다. 문제는 당장 대안도 없이 해체 수순을 밟아 학생들이 갈 곳을 잃는 사례가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지도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이 수반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지자체에서도 사실은 어떤 대안을 못 내놓고 있거든요. 학교 체육의 대전환기를 맞아 피해를 입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당국과 지자체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내년으로 예정됐던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이 올해 2학기부터 실시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코로나19 여파를 고려해 내년으로 예정했던 고등학교 1학년들의 무상교육을 올해 2학기부터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 지역 고등학교 1학년들은 오는 9월부터 수업료와 학교 운영 지원비를 내지 않게 돼 학부모들은 1인당 81만 원의 부담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전남대학교가 2학기에도 대면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대학교는 올해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더라도 대면 수업으로 전면 전환하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황에 따라 원격 수업과 대면 수업의 비율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대학은 수업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수업 방식을 고심하고 있고 성적 평가의 논란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코스가 좋습니다. 중견수와 유격 사이에 떨어지는 강민호가 1사구에 유황 안배라고 있습니다. 강한 타구 그러나 글러브를 맞고 옆으로 나주환이 다시 짚습니다만 어느 곳에도 던지지를 못합니다. 이제는 2&2 내렸습니다. 빠져나가는 안타 마지막 바운드가 튀고 강민호가 홈까지 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벌어줍니다. 왼쪽에 안타
기회가 될 듯 3루자 2루자 모두 태업 준비 뛰기 시작. 공은 3루 쪽으로 연결.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희생 플라이로 한 점을 추가하고 있는 삼성. 필요했던 두 점을 여기서 만들어줍니다. 이성규 시즌 5호 홈런. 그러면서 경기는 4대 0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 경기 잃는 게 아니고 불이 왼쪽 떠갑니다. 멀리 가는 타구. 이 타구는 높게 떠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강민호가 홈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3타 4안타 그리고 팀에게 필요했던 또 한 점수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경기 종료. 최종 점수 5대 0. 기아와 삼성의 주중 4연전의 첫 번째 경기는 삼성이 가져가면서 4연패를 끝냈습니다. 전라남도가 이순신 장군을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 제작을 지원합니다. 영화 명량에 이어 한산 노량 등 두 편의 영화 제작이 추진되는 가운데 전라남도는 주 촬영 무대가 될 전라좌수영의 실내 세트장 설치를 비롯해 8개 시군에서 이뤄질 촬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남도는 촬영장 제작비로 5억 원을, 여수시는 부지 임대료 등 11억 원을 지원하며 제작사인 빅스톤 픽처스는 전남 업체를 활용하고 특별시사회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대구 출신의 약사가 광주 지역민들을 위해 써달라며 마스크 5,180개와 손세정제 518개를 기부했습니다. 기부자인 김희진 씨는 현재 한국희귀 필수의약품센터 개발본부에서 근무 중인데요. 과거 대구에서 코로나 환자들이 급증했을 때 광주가 보여준 달빛 동맹에 감동받았다며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 광주 지역의 위로와 응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광주본부에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KTX 반값 할인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두 명이 함께 이용하는 둘이서 KTX 반값과 4인 묶음석으로 제공되는 KTX 동반석이 대상인데요. 할인율이 50%에서 70%까지입니다. 8월 10일까지 한국철도공사 누리집이나 애플리케이션 코레일톡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엄마가 쓰던 그릇과 엄마의 지혜, 엄마가 딸에게 적은 편지까지 13명의 작가들이 모아온 엄마 기억들을 한자리에서 선보입니다. 전시 13인의 엄마 이야기인데요. 어제 프레오픈을 시작으로 다음 달 12일까지 이어집니다. 갤러리 생각상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기술로 무장한 외계인으로부터 지구를 지켜라. 광주문화재단의 기술문화교육 프로그램 광주청지수 프로젝트가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됩니다. 청소년들과 예술가들이 함께 융복합 예술 작품을 만드는 12주짜리 프로그램인데요. 17세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요즘 비 소식이 잦습니다. 어제까지는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렸는데요. 오늘은 저기압의 영향으로 현재 흐린 가운데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오늘 늦은 밤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비가 내리는 시간은 길겠지만 내리는 비의 양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광주 전남의 예상 강수량 10에서 30mm입니다. 오늘 밤부터는 날이 서서히 개면서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부터 밤 사이에 갑작스런 소나기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광주와 전남 중부 내륙에 5에서 40mm 가량의 갑작스런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더 높게 오르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19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24도로 어제보다 4도 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은 24도로 예상되고요. 순천의 낮 기온 23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오늘 밤 비가 그치고 나면 토요일 오전까지는 구름만 많거나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토요일 오후부터 또 비가 시작돼서 다음 주는 내내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